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제가 컷오프되고 국회의원 4년 넣을 때 테레비만 많이 나간 것이 아니고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한 두 번 정도 전국을 강연을 다녔는데 이 정도 박수를 받고 강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어울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자리 누구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하는 강연은 시사타파에서 녹화해서 오늘 밤에 아마 한 시간 정도 방영될 예정이니까요. 동작을 사람들 이렇게 박수도 안 치고 함성도 안 지르고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이수진 의원한테 안 좋습니다. 알아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신저를 공격하라 또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메신저가 전하는 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말을 믿을만 하다 이렇게 믿어줘야 제 말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제 소개부터 좀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도 전라남도 강진군 사천면 평지대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1921년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대둔산을 넘어서 걸어서 46길을 걸어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인데 혼례식 날 처음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18살에 아이 낳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 큰아들이죠. 저희 큰형님 1939년생입니다. 83세 형님이 장가를 가서 이제 첫 순두를 가진 겁니다. 가졌는데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 말씀에 가면 손만 잡으면 애가 생겼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해서 첫 순두를 가졌는데 뒤늦게 어머니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싱숭생숭하고 며느리 그 상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지우려고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를 갔어요. 갔는데 딱하더래, 불쌍하더래. 그래서 차마 못 지우고 다시 왔어요. 며느리 배를 보니 며느리 배가 또 남산면에 지금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5개월 때 어머니가 다시 산부인과를 갑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막 산부에서 막 눕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안 된다고. 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애를 가르치면 나야지. 도대체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뱃속에서 어머니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투쟁을 했습니다. 나 마포에 가서 나중에 국회의원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수술대에 눕자마자 제가 뱃속에서 그렇게 놀더래요. 제가 그때 손짓, 발짓 다 했습니다. 제가 살아보려고. 도저히 애가 너무 누우니까 못 지우고 와서 난 게 접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생존권인데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뱃속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마포에 가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는데 국회의원 하는 것도 순탄치 않습니다. 홀수 전문 국회의원이에요. 17대, 18대 시고, 19대, 다시 20대 시고, 다시 21대. 진검다리, 퐁당퐁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쉬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직업입니다. 우리 소개를 해드릴까요? 시의원님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기열 시원님께 묻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자, 지역 주민들을 편하게 하고. 어차피 틀릴 거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틀려. 네. 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정택 의원님. 서정택 의원님. 네. 정치란 무엇인가? 아 그렇습니까? 솔직하시네. 아, 거의 이재명과네. 자, 본인 이름 어떻게 되시죠? 신민희 구의원님,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생활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수진원께는 묻지 않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란, 정치란. 의사결정, 의사결정. 또는,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과정의. 모든 행위. 모든 이게 정치입니다. 이 책은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정치학자들이 정치를 개념 규정화 했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신조로 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인만 한다, 국회의원만 한다, 시의원만 한다, 구의원만 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게 다 정치라는 거죠. 산악회를 가요. 어디 월악산을 간다. 그러면 2만 원을 거둘지 3만 원을 거둘지 4만 원을 거둘지 회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회장이나 총무가 그냥 독단적으로 5만 원 내. 기분 나빠요. 5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왜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지? 기분 나빠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기름값 보고 그 입장료 보고 그러니까 3만 1,500원 내는 게 좋겠다. 근데 3만 원 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회원들 물어보고. 그 과정이 정치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가족 그 야외에 가는데 어디로 갈까? 그럼 아들, 딸을 다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가 야, 그 어디 민속촌 가자. 아유 아버지, 우리는 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 정치입니다. 이수진, 당신만 정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게 동작을 우리 핵심 당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지역에 무슨 체육회를, 체육 행사를 해요. 언제 하는 게 좋겠냐? 운영이 이런 데 통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매일같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년 대선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다 정치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대선에서는 우리도 후보가 있고 저쪽도 후보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다 정치다.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판단하게 하는 모든 행위도 다 정치다. 그러면 우리는 저쪽 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찍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재명 후보가 목표하는 대로 우리의 꿈대로 될 것인가.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 보면요. 이수진은 그런 적이 있잖아요. 누가 와서 귓속말로. 아니, 저 사람이랑 다니지 말라고. 저 표 떨어진다고. 그런 거 흔히 있죠? 표 떨어진다고. 그런 사람 도움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첫째 좋은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람이 되자.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좋은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희성같이 떠오를 때 저는 그 선수 이름을 손홍민으로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신인이었는데 갑자기 선수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게 좀 물었습니다. 감독님, 손흥민을 왜 이렇게 골을 잘 넣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해요. 의원님, 손흥민 같은 체력을 가진 선수는 유럽리그에 세고 셌습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 기술을 가진 선수는 유럽리그에 세고 셌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강점은 좋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니, 좋은 아이요? 좋은 아이라서 꼴을 많이 넣어요? 손흥민은 가장 강점이 좋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골 넣는 거 무슨 상관이 있대요? 물었어요. 네. 축구는 팀플레이입니다. 혼자 단독 드리블로 골을 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한테 굉장히 호감이 높은 선수예요. 평판이 좋대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가장 많이 해준답니다. 손흥민은 주전 선수예요. 연습게임 할 때 주전자 들고 다닌대요. 자기 동료 선수들 물 따라주고 땀 닦아주고 그리고 막 좋은 배려해주고 그런대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이 패스를 받기 때문에 가장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패스를 많이 받는 것보다 손흥민이 패스를 더 많이 해준답니다. 상대방에게. 프로리그는요, 한 골이 몇십억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다섯 골을 넣는 선수, 열 골을 넣는 선수, 스무 골을 넣는 선수는요, 연봉이요,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골이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골을 넣고 싶죠. 왜 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손흥민은 그냥 패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워서. 골키퍼하고 1대1 노마크 찬스인데 골을 가진 발이, 그 선수의 발이 자기도 모르게 손흥민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다는 겁니다. 같은 팀에서도 경쟁심이 왜 없겠어요? 우리 국회의원들도요, 경쟁심이 엄청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맞잖아요. 자기도 돋보이고 싶고, 각광받고 싶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거기는요, 프로리그는 프로가 뭡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만약에 평판이 좋지 않거나 호감도가 낮은 선수였으면 그렇게 골을 많이 못 넣는다, 이런 겁니다. 손흥민의 경쟁력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보도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후보를 돕는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호감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이름은 정청래입니다. 제 이름은 제 걸까요? 남의 걸까요? 정청래는 정청래 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정청래입니다 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겠어요. 어떤 날은 한 번도 제 입으로 정청래입니다 라고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청래 이외의 사람들은 저를 생각하면 정청래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말도 합니다. 저도 모르는 시간과 장소에서 엄청나게 뭐 씹히기도 할 테고 좋은 얘기 들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 이름은 남들이 나를 불러줬을 때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정청래 그럼. 정청래. 어떤 사람이냐? 저요? 생각하실 때 정청래는 어떤 사람이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 지금 내가 앞에 있다고 욕을 못하시네. 욕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내 스스로 가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부를 때 좋은 감정으로 저를 불러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재명 뭐 합니다. 뭐 이재명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유,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 표 떨어뜨려. 그래서 오늘부터 이재명을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자. 이게 평범한 말 같죠? 평범한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혹시 내 이름이 다른 사람한테 불려질 때 좀 불편하게 했거나 아니면 좀 깍쟁이라거나 나쁜 놈이라거나 이런 인상을 혹시 심어줬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대선 3월 9일까지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노력하면 3월 10일 이후에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야 여러분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여기 식당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이고
거기는 참 사장이 참 친절해. 아이고, 종업원들도 친절해. 거기 다 맛까지 있네. 그 식당 잘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그런 식당 주인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갔더니 말이야, 불친절하고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 종업원들도 사장하고 똑같이 이렇게 불친절해. 그 식당 안 갑니다. 그럼 망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도 참 좋은 사람이고 이재명을 돕는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이더라. 요런 인상을 갖게 해야 됩니다. 요런 인상. 아셨죠? 첫 번째 좋은 사람이 되자.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금수저는 흙수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흙수저가 아니라 무수저라고 할 거예요. 금수저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 안 됩니다. 선거는 숫자 싸움이에요. 한 명에도 많이 찍힌 사람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흙수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진 의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65년 음력 4월 18일, 양력으로 치면 65년 5월 18일 날 하필이면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꼬마 지게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랑 산에 나무하러 가자는데 놀고 싶은데, 그럼 아버지는 새다발 엮어서 지게를 지금 우선 한다고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무를 다녔어요. 나무하다가 이게 닭들이 지게 모여야지 걸리잖아요. 그럼 산에서 막 불러요. 때릴 때. 저는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싫었어요. 공휴일, 공휴일 되면 애들은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일을 하러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받은 산을 개간을 했어요. 혼자 꽃갱이로 나무 베고 뿌리 캐고 해가지고 6,000평 밭을 만들었어요. 집하고 1.5km가 떨어졌어요. 경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게로 다 쳐서 날라야 됩니다. 5월 4일날, 5학년 5월 4일날 선생님이 그래요. 내일은 어린이날이니까 내일은 마음껏 뛰어놀아라. 우리 선생님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덩치가 커가지고 골목대장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4, 5, 6학년들 다 다니면서 내일 축구 시합을 하자. 윗모퉁이, 아랫모퉁이, 양기뜸. 저는 양기뜸이에요. 그래서 축구,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팀을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5학년 때도 조직위원장을 한 겁니다, 제가. 저 심판도 보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찹니다. 그러면 우승팀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우승팀이 있잖아요. 지네들이 업어주는 거예요. 사실 별로 아니에요. 상도 별로 없어. 업어주는 거. 축구하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고 차는 거예요. 공보다 신이 더 멀리 날아가. 그래도 저희는 공 차고 축구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노니까. 그래서 제가 다 조직을 다 따놓고 아침부터 이제 모여서 이제 축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차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차고요. 막내야, 학생이 무슨 축구냐. 오늘은 두자밭에 걸음날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앞동네 산이 한 300m 되는데 산을 하나 넘어서 한약계 두자라고 있습니다. 걸음 무작위 들어가는. 그러면 푸세식에서 왕계가에서 걸음 만든 거. 이거를 지고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축구하기로 했는데 애들 다 소집해놨는데 나는 거길 못 가는 거예요. 이걸 한 바닥을 지고 산 400m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막 축구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 이리 패스, 저리 패스. 올라가면서 울고, 다시 그걸 부려놓고 다시 내려오는데 운동장을 못 쳐다보고 또 울고. 하루 종일 제가 울면서 다녔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일거리가 많았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제가 저녁 안 먹고 부엌에 있는 찬장, 맨 밑에 오른쪽 구석을 제가 뒤졌어요. 시골에서 나 천상가리겠어. 사인하라고 했죠. 그 먹고 죽으려고. 그날따라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엌 바닥에 고무신 때리면서 엄마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식상하게 혼났어요. 그래서 시골에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시골은 다 옷도 검정색 아니면 하얀색, 신발은 검정 고무신 다. 남자애들도 여자애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지난달에 시험 잘 봤다고 저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 불러내가지고. 근데 그날 저희가 교회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고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전도사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와 너무 이쁜 거예요. 옷도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이런 걸 막 엮어가지고 쇼를 딱 입고 오고 막 이런 애예요. 얼굴도 근데 왜 이렇게 하얘? 다 우리 떼꾸장물 흐르고 빡빡머리에다가 막 이런데. 그리고 옛날에 손도 안 있어 손이 다 뜨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전화 걸어 왔는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를 상을 주는 거예요. 걔가 제일 먼저 안 이름이 정청래예요. 그리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하, 저렇게 이쁜 애가 있다니 천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일요일 날 아버지 오늘만큼은 일 안 하고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미경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학생이 무슨 교회냐? 오늘은 콩타작 하는 날이다. 그래서 밭에 가서 콩을 뽑아가지고 그걸 져서 날르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되게. 근데 힘드니까 막 땀도 나고 떼고장물도 나고 막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잔뜩 뜨고 오는데 교회가 끝나는 시간.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걸어오는데 우리 시골에서 못 보던 애 전화번호 애가 오는 거예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내 앞으로 저는 근데 가기는 가야 돼. 우리 가고 있는데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하, 이 모습을 보이다니. 근데 하필이면요 이게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대기를 받쳤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용을 쓴다고 그러죠. 쓰고 있는데 걘 점점 다가와. 하필이면 요 바로 앞에 5m 앞에서 걔가 보는 순간 그걸 빠당 쓰러졌어요. 빠당 쓰러졌는데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제가 걔를 안 쳐다보려고 그리고 내 모습을 안 보이게 하려고. 걔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와가지고 어? 너 정청래지? 너 괜찮니? 이런 거였어. 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완전히 널브러졌으니까 개구리처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마 대고 있으니까 나 보기가 싫어가지고 안 보여주려고 다가왔어. 너 다친 데 없니? 다친 데 없니?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못 가는 거예요. 얘가 다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가요. 얼굴을 보여주기 싫은데 그래서 다시 불끈 일어났어요. 가라고! 안 다쳤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콩 이거 다시 주워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어린 날에 굉장히 부끄러운 상처가 됐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옛날 집으로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소년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흙수저라도 됐지 이재명 그 소년은 무수저였다.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가 저희 집하고 한 300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저는 초중고를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지각한 적도 없어요. 이재명 아이는 1학년 때 76일을 결석했다.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못 가요. 6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은 걱정을 안 했어요. 이재명 소년은 중학교 갈 돈이 없었던 거예요. 중학교를 못 갔어요. 만 13세는 뽑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그러니까 이름을 속이고
형들 이름을 대신해서 소년궁이 되는 거야. 저는 예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지만 요즘 새롭게 보면서 야 나는 정말 호강하면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납땜 공장 가고 보모 공장 가고 그리고 냉동이사 가고 이런 데 가서 일을 했는데 이재명의 일기가 있어요. 6년간 썼던 일기가 있는데 생활신조가 뭔지 아세요? 저 맞으면 살지 말자. 가난에서 해방되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자. 이게 어렸을 때 꿈이었대요. 공장 가면 그렇게 두드러 맞았대요. 맞다가. 근데 이재명 프레스에 뛰어가지고 여기 손목을 다친다. 근데 하나에 15cm가 컸는데 여기가 한쪽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구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왜 공부해야 됐다고 생각했냐면 홍대리라고 있었대요. 그 공장에. 거기가 고등학교 출신인데 고졸. 고졸 정도 되니까 안 맞고 관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그러면 고졸은 돼야지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맞고 자랐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 우리 그거 했습니다. 돌 이삭 주워오기 뭐 이런 거 했어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갖다 줘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미화 사업 이런 거 했습니다. 안 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나 봐요. 뺨을 때리는데 27대를 맞았대요.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선생님을 때려봤대요. 그걸 8촌 친구가 8촌이 같이 다녔는데 27대를 세줬대. 너 27대 맞았다. 근데 고개를 안 숙이니까 더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슬픈 장면은 이재명이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딱 한번 요 장면에서 울었다고 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안 때리고 자기 사촌을 불러낸 거예요. 서로 뺨을 때리고. 애들이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약하게 때릴 거 아니에요. 선생님 몽둥이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그러고 살았어요. 저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산 사람들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렵게 산 사람이 어렵게 산 사람이 심정을 압니다. 그건 어디 안 갑니다.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재명의 대학 이전까지의 어렸을 때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불호조화가 될 수도 없고 갑자기 무슨 재벌 총수 행세를 할 수도 없고 이재명 후보 요즘 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우리 집 이웃집 쌀집 아저씨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어려운 사람의 심정은 어려운 사람들이 압니다.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 사람 없습니다. 이런 이재명과 딱 한 가지 사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법고시 구수할 수 있는 집안이 대한민국에 몇 집이나 있을까요? 20대 말 30대 거기에 9년 동안 집에서 8번 사법고시 떨어졌는데 9번째 밀어주는 집안이 대한민국에 몇 집이나 있을까요? 어렵게 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압구정동에 50평 아파트 사는 애들이 불우이웃 돕는다고 33평형 사는 애들을 너무 가난하게 산다고 거기 불우이웃 돕게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리고 그분이 사법고시 패스해서 한 게 뭐예요? 이재명은 기초부터 소년공부터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도 서울대를 왜 안 갔겠어요? 대학 간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등록금 전액 면제 그리고 생활보조 20만원 주는 중앙대 법대를 간 겁니다. 재수 학원에 돈이 없어요. 근데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은희를 만났더라고요. 성남에 있는 학원 김창구 원장 선생님 그냥 다니라고 했대. 그 선생님 원장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머니는요 직업이 뭐였냐? 성남시에 있는 건물의 화장실에서 소변은 10원, 대변은 20원, 휴지 팔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뭐였냐? 쓰레기 두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장마철 되면 우리가 논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갑자기 홍수가 쏟아져요. 논둑이 터지면 그의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가요. 제발 좀 이렇게 밤 8시 이전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새벽 2시 3시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깨웁니다. 넌 물꽃 들어가라. 그러면 아버지는 이쪽, 나는 이쪽, 형은 이쪽 동시에 뛰어야 돼요. 근데 이제 비 맞으면 뛰잖아요. 우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고무신을 양손에 들고 뜁니다. 전속력을 뛰어야 돼요. 왜냐? 논둑이 터지면 저는 죽는 거예요. 빨리 가서 물건을 터줘야 이게 논둑이 안 무너지죠. 체력전 할 때보다 더 빨리 뜹니다. 진짜 빨리 뛰어야 돼요. 가서 물건을 탁 터주고 나서 그때 주저앉아서 스멀떡거리면서 그러면 비가 오는데 온몸에서 김이 납니다. 이렇게. 저는 시골에서 쟁기질만 빼놓고는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저도 제일 싫었던 게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물꽃 들어가는 거였어요. 어떤데 논두렁에요. 뱀이 가끔 있어요. 제가 뱀을 밟은 적도 있어요. 싫거든요. 근데 이재명도 새벽 2, 3시에 깨운대요. 아버지가 나가서 쓰레기 치워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힘들고. 근데 저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재명도.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 쓰레기 치우는 거를 보고 말았대. 이재명도 너무 이렇게 사면 뭐하나. 17살 때 수면제 20알을 먹고 연탄가스 연탄 피워놓고 자살을 또 결심을 했었더라고요. 실패하고 두 번째 했어요. 근데 수면제를 먹으면 자야 되는데 잠이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똥말똥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약사 선생님이 수면제를 안 주고 소화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고. 저도 5학년 5월 5일날 청산가리고 있었으면 먹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고생을 지긋지긋하게 한 것이 자랑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딛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과 훌륭한 집안에서 돈 내주는 거 하면서 40, 90 이런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사람이 좀 사람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수진은 이렇게 근사하고 피부도 곱고 이렇게 살았지만 보니까 여기도 찢어지게 가능하게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정의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이수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 어렵게 살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걸 한 발 한 발 이기고 온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재명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치적 수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일 싫어한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그것이 자기 캐릭터에 맞게 한 거예요. 한다면 한다. 못 한다면 못 한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고생도 많이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알아서 잘 삽니다. 정치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보살펴야 될 것은 돈 없고 백 없어서 눈물 짓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요 제 마음에
안 들면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성깔이. 근데 이재명 후보는 요즘이요 보면서 울컥울컥 한 적이 많아요. 지금. 야 세상에 17살 때 나는 그보다 좀 빨랐지만 5학년 때 난 청산가리 먹으려고 했던 거야.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어쩜 이렇게 똑같냐.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쓰레기 죽고 있는데 그 여학생 눈빛 마주치고 얼마나 그 부끄러워했던 그것처럼 나도 쿵 찾아간다고 쿵 지게 잔뜩 찌고 넘어졌을 때 내 심정이나 이재명 심정도 똑같았겠지? 저랑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내가 발벗고 다니면서 나와 이재명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런 사람은 꼭 돼야 된다고 내가 강의하러 다녀야 되겠다 하고 제가 나서 강의를 다니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이수진 공원 동작을 해보는데 광주에 손갑수 분이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 와서는 하루 종일 강연 좀 하래요. 하나만 하면 되지 그랬더니 한 지역만 어떻게 오냐고 몇 지역 다 다니냐면 하루 종일 비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21일 날 가기로 했어요. 나 지금 이수진 원칙에 그 사람도 강의하러 간다. 저는 입에 발린 얘기 못합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이재명은 제가 자신 있게 아 이 상품은 괜찮다고 한번 써보시라고 괜찮은 상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방역 경기도지사 때 잘했고 계곡정비 잘했고 산후조리 무상산후조리 잘했고 무상교육 잘했고 지역화폐 너무나 잘한 겁니다. 이번에 지역화폐 가지고 예산에서 약간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근데 지역화폐 30조를 했어요. 근데 그 30조가 30조가 아닙니다. 지역화폐를 사면 10% DC를 해주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마포에서 마포 지역화폐 뭐 하려고 그러면 금방 마감돼야 돼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만원짜리 지폐를 9,000원에 사는 겁니다. 근데 1,000원이 비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4, 지자체가 6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가 1조를 그걸 해준다고. 그리고 지자체는 1조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지역사랑 화폐가 통과가 된 겁니다. 내년에 지역화폐가 풀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살 거예요. 왜? 처음엔 그냥 이기니까. 그리고 무슨 동작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거는 현장에서 접해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매 사람들만 잡아다가 족치했던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가 아까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시장하면서 보니까 도지사 해보니까 이걸 너무너무 원해 사람들이. 그래서 한 거예요.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 계신데 우리 시골에서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나 그 얘기는 뭐예요? 불쌍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잖아요. 제가 감옥도 두 번 가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어요. 우리 형님들이 시골에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드리자고 내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갔어요. 제가 만 38세 때 우리나라에 40살 때 국회의원 됐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꼬마죠. 내 어머니 친구분들이 몇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 손을 붙잡고 있는데 손이요 너무 굵어요. 거칠고. 근데 그 어머니가 여기다 돌을 진짜 대요. 대면서 이렇게 굽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시상해라 시상해라 청래야 네 엄마가 이 촌불을 봐야 되는데 너무 멋져 같다고 그렇게 우셔. 어머니 친구들이 그게 뭐냐면 심리적 연대감이에요. 내 아들 같은 거예요. 우리 청래가 그래도 제가 건국대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다 서울대 나온 줄아요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다더라. 그러니까 길게 할수 없으니까 청래 서울대 갔대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동네는 다 서울대 나온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제가 제일 서울로 대학 처음으로 갔고요.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없었어요.
중학교까지만 나면 되지 뭐. 우리 사촌 형이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일 엘리트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에게는 그런 인간다운 냄새, 그리고 아이고 시상에나 아이고 시상에나 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공감대, 그렇지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들어왔던 강력한 의지, 추진력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상품이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자. 그리고 좋은 상품이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감은 입만 벌리고 있었다고 내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간절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된 때가 있었어요. 2012년 박근혜랑 붙었을 때 졌어요. 근데 서울에서만 20만 표를 이겼더라고요. 서울이 그때 48개 지역구, 지금 49개 지역구지만 48개 지역구에서 20만 표를 이긴 거예요. 저희 마포구리 21,282표 차를 이겼습니다. 아니 서울 전체에서 20만 표를 이겼는데, 물론 종교에서 졌지만 마포을만 21,282표 차를 이겼어요. 정종래가 잘나서? 아닙니다. 간절함이 통했어요. 선거운동 기간이 됐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계란장수를 한 겁니다. 제 비서한테 정종래 입으로 문재인을 몇 번이나 하루 종일 외치는지 카운트를 해봐라. 최소 8,000번이었대요. 최소 8,000번. 근데 그때 제가 23만 번 이상을 외친 거예요. 어떻게 외쳤냐. 너무나 그때 절박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다녔던 것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지금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제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혀로 기억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일 후보,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하고 다녔어요. 농기를 들고 다녀도 돼요. 근데 30-40km로 달리면서 합니다. 아주 조용해요. 아침 7시 지하철역에서 인사부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영하 한 15도, 18도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너무 추워요. 그 선거운동. 오늘은 나 오늘이 더 좋은 찬스인 것 같아. 무슨 찬스요? 나가보면 안 돼. 체감온도 유세차를 타니까 체감온도 25도 이상. 거리에 사람이 없어. 장갑 3개 막 껴있고 팍팍 막 껴있고 나갑니다. 유세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3-40km.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일로고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하루 종일 다닙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다 들려요. 아파트 트위터를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포 주민들, 정청래가 이 추운데 지금도 다니고 있다. 트위터를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저를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정청래 진짜 열심히 한다. 하루는 진눈깨비가 왔습니다. 진눈깨비 엄청 눈이 많이 쌓인 날이 있었어요. 선거운동 오늘은 사고 나니까 나가지 못해. 버스가 고바이 이런 데 못 다닙니다. 아니다. 더 좋은 찬스가 왔다. 차를 다시. 그리고 그 진눈깨비를 맞아가면서 또 정청래가 외치고 다닙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야권 단일하고 대통령은 문재인,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하고 다녀요. 버스도 안 다닙니다. 그건 사고 아니에요. 트위터에서 막 사람들이 날립니다. 트위터 정청래 진눈깨비 내리는데도 우리 동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을 찍을 사람, 박근혜를 찍을 사람은 땡겨불고,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우리 저 국회의원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 표 찍어주자,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에서 20만 표 이겼는데 21,282표 차이겠어요. 저는 18,500표 차이겠어요.
제가 이긴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간절해야 됩니다. 동작을에 있는 이수진 의원을 중심으로 뭉쳐서 모두 다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당 100, 이거는 정치적 수사, 못 지킬 약속이에요. 일당 10 운동을 하자. 일당 10. 자기 핸드폰을 터세요. 쭉 보세요. 이 사람 어차피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 핵심 당원이고 뭐 어차피 뭐 이재명 찍을 사람이야. 빼고 여기는 보니까 저쪽이야. 내가 아무 얘기도 안 돼. 근데 이 사람만큼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어. 동작을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대선은 전국적이잖아. 자기가 아는 지인, 친구, 옛날 여자친구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이번 기회에 화해하시고 우리가 비록 가정은 따로 꾸렸지만 요것만큼 우리가 합의를 하자. 옛날 여자친구 전화하세요. 그래서 10명을 딱 선정하세요. 그리고 90일 동안 지급정산하는 거예요. 문재인 무슨 뭐 카드뉴스 나오면 그거 보내주고 기사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보내주고 그리고 이재명은 아까 합니다. 그것도 한번 영상 보내주고 그리고 말고 그러지 말고 꼭 전화하세요. 잘 봤냐? 이렇게 우리 얘기하세요. 내가 그때 사귈 때 진짜 못했는데 미안하다. 근데 이재명 만들어서 우리 좋은 세상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얘기하세요. 아셨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 아셨죠? 야, 이재명 내가 보니까 괜찮더라. 너 한번 봐라. 그리고 보내주고 꼭 야,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10명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동작은 합니까? 네. 합니까? 네. 하세요. 그러면 이수진 의원께 국민의 힘으로 명령합니다. 이렇게 10명씩 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을 리스트업 하세요. 300명 리스트업 해가지고 본인이 다 못하면 사무국장이든 아니면 보좌진을 시켜가지고 10명 명단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작을 해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3,000명을 하는 겁니다. 3,000명 곱하기 247개 지역위원회 90만 명입니다. 그럼 이깁니다. 중앙에서 할 거 다 하고 선대에서 할 거 하고 후보 다 메타버스 하고 다니면 다 하는 거 다 해요.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후보는 아니지만 메타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 역할을 하라고 그래요. 중앙선대에 할 사람 하라고 그러세요. 정청래 방송 나가서 떠들라고 하세요. 근데 나는 뭐 할 건데. 그거 하시라고. 일당씩. 이수진은 할 겁니까? 진짜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예. 진짜요? 예. 그러면 제가 하는 데 따라서 저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서 이렇게 했더니 뭐 진다고요? 그게 아니고 나도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합니다 했더니 뭐 진냐고. 그래서 거기 구호를 바꿔서 해요. 자, 이겨도 합니다. 이겨도 합니다. 이겨도 합니다. 이겨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다 영상이 촬영됐어요. 촬영됐어요. 이게 증거예요. 만약에 동작을에서 300명 리스트업을 안 하고 10명씩 하는 명단이 없다면 이게 지금 시사타파에서 방영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전국에다 틀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은 이 감시 기능이 뛰어나가지고요. 카메라 뒤통수에도 누군지 다 압니다. 지금. 아, 나는 얼굴을 안 보였으니까 나는 모르겠지. 이거 안 됩니다.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재명의 인간성이 있는 인간다운 향기가 넘치는 우량식품이에요. 이거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다 보면 이재명은 합니다가 어떻게 되냐? 이재명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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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 일당백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일당백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당십. 누군 그러더라고. 이거 일당 10만 원 줘요. 아니 그게 아니고 10명 하자고 10명. 허영일. 허영일이 이제 잘하는 후배인데요. 허영일도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11명 할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0명만 하라니까? 예. 10명만 하라고, 10명.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이 됐어.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수진 의원한테 검사를 맡으세요. 나 10명 다 했다고. 검사 맡고 그냥 아무 사지 마세요. 10명만 관리하라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내가 선거 때 이렇게 보면요. 제가 100표 있습니다. 200표 있습니다. 500. 다 거짓말이에요. 한 사람이 지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조직 관리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최대치가 20명입니다. 20명 이상을 내가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20명 하라고 했어도 할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고마워. 10명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 여자친구 있고 좀 하시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거대 담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걸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천천하게 밑바닥에서 살금살금 인간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축구공의 바람은요 망치로 때린다고 바람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리한 손목으로 푹 찔러야 바람이 빠집니다. 우리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듣지 않아도 이재명을 위해서 밤에도 개미가 엄청 움직입니다. 개미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개체의 5분의 1이나 됩니다. 개미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이 5천만 마리가 됩니다. 그 5천만 마리가 모든 걸 다 합니다. 나무도 쓰러뜨릴 수 있고 흙도 다 합니다. 개미 한 마리는 약해요. 그러나 그 개미가 5천만 마리가 무관하기 때문에 협동과 연대를 하기 때문에 개미 군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2019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인지진화 일학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 모든 인종을 통틀고 전 세계 모든 문화와 문명을 통틀어서 공통점이 뭘까? 도덕적 기본. 우리 조선 고려시대 대한민국 다 포함됐습니다. 전 인류의 모든 문화 문명의 도덕적 규범 7가지를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문화는 어느 민족이든 어느 역사든 어느 민족이 다 통용되는 거예요. 7가지. 그런데 제가 발표하면 아니 이거 뭐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왜 옥스퍼드는 이걸 가지고 연구했을까? 그러나 누구나 다 통하는 얘기. 그 7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구성원에게 잘해라. 가족에게 잘해라. 이런 것은 적어도 됩니다. 아주 좋아요. 가족에게 잘해라. 두 번째, 윗 어른을 공경해라. 윗 어른을 공경해라. 세 번째, 내가 속한 조직에는 충성을 다해라. 그런 뜻입니다. 넷째, 필요할 때 용기를 내라. 필요할 때 용기를 내라. 다섯째,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여섯 번째,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일곱 번째, 자산은 나누어라. 이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나누어라. 일곱 가지. 이 일곱 가지를 두 단어로 압축해서 발표했어요. 옥스퍼드에서. 그게 바로 협동과 연대입니다. 협동과 연대.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단어로 옥스퍼드 연구원들이 발표하지 않는 걸 한 단어로 제가 또 셀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합니다. 협동과 연대. 이걸 한 단어로 주는 게 뭘까?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자료 검토 없이 혼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사랑이더라. 사랑. 사랑하는 마음은요, 많은 것을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해야 돼요. 이수진 의원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타조인데 이렇게 겸손하지 않냐고. 그래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대대하게 뻣뻣하게 구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려면 나 이외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 박교 의원님 왜 복 많으시고요. 자, 이 옷 있잖아요. 본인이 만들었어요? 마스크 본인이 만들었어요? 안경 본인이 만들었어요? 벨트 본인이 만들었어요? 신발 본인이 만들었어요? 속옷 본인이 만들었어요? 본인 한 게 없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나 아니 남이 만들었죠. 그렇죠? 나 아닌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옷 하나 만드는데 몇 명이 고생했을까요? 근데 어차피 틀릴 거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수많은 사람이. 이야, 제가 이거 가지고 강연을 6년 했는데요. 처음으로 정답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은 100명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000명, 어떤 사람은 10,000명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처음으로 맞췄어요. 이 옷을 하나 만들죠. 옷을 만들어요. 잘 목화를 심어야 돼요. 송을 빼야 돼요. 송을 빼려면 농기구가 있어야 돼요. 농기구가 있으면 철이 있어야 돼요. 철이 있으려면 철광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철광석 할 때 네일 깔아야 돼요. 네일 깔려면 그것들 기계 프레스가 있어야죠. 그렇죠? 수출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죠. 배 만드는데 부속이 몇만 개가 돼요. 그걸 다 만들어야 되겠죠. 배 기술을 물에 띄우는 걸 한꺼번에 만들었을까요? 수백 년의 역사 기술이 축적됐어요. 비행기도 가끔 날릅니다. 비행기를 갑자기 만들었어요. 나이트 형제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 비행기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수진 의원 가장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뭐해요? 일어나자마자. 아, 일어나기 싫어한답니다. 이런 또 해기망칙한 답변을 처음 들었네요. 일어나요. 물 한 잔 마셔요. 그 물 자기가 떠왔으니까, 그 컵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양치합니다. 치약 자기가 만들었어요. 칫솔 자기가 만들었어요. 수건으로 닦습니다. 수건 자기가 만들었어요. 핸드폰 봅니다. 핸드폰 자기가 만들었어요. 침대 자기가 만들었네요. 자동차 자기가 만들었네요. 엘리베이터 자기가 만들었네요. 아파트 자기가 만들었네요.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한 5만 명이 찍어야 제가 국회의원이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한 표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비밀선거니까. 가서 보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남이 도와줘야 돼요. 모든 직업은 그렇습니다. 식당도 누가 와서 먹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학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랬을 때 겸손해진대요. 저도 아직 철이 들어서 이순이한테 맨날 혼나고 있어요. 겸손하라고. 그래야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아닌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도 이재명 갖고 있는 표는 한 표입니다. 김혜경 여사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 못 한다니까요. 필투표잖아요. 확인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러니까 누군가 많이 도와줘야 돼. 많이 찍어줘야 돼.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뭐라고 합니까? 계속. 대통령은 대표하는 자리가 대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동작을 여러분들끼리 먼저 서로 겸손하고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먼저 간절하게 그리고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이재명은 합니다의 저 구호가 청와대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